네, 두 번째 시간 이제 그 보험업법 제3편 보험회사 챕터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자, 주식회사의 첫 번째 파트는 자본 감소랑 조직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기출이 최근 3개년간 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연속해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이제 앞서서도 언급을 잠깐 해드렸지만 이게 핵심 요약 강의다 보니 그냥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빠르게 가더라도 해당 부분 숙지를 충분히 이제 하시길 바라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자본 감소와 조직 변경에 대한 거고, 이두 가지는 사실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 감소랑 조직 변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 여기 좌동이라고 표시한 것처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두 가지 중에서 좀 다른 부분, 차이점에 대한 거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 아무래도 암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편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요건은 자본 감소와 조직 변경 모두 주주총회 특별 결의, 특별 결의를 요하고 있다. 이 특별 결의는 보험업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결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 결의라는 것은 요것만 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특별결의. 자, 특별결의는 바로 출석한 주주. 저 출석한 주주. 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의결권의, 자, 3분의 2 이상의 수.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 발행 주식 총수. 총수의 그 3분의 1 이상. 그쵸? 3분의 1 이상. 이상의 수가 찬성하는 거. 이게 바로 특별 결의에 해당이 된다. 특별 결의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상법에서 특별 결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 감소와 그리고 조직 변경 모두 이렇게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조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이제 보험회사가 법인격의 성격을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이제 변경하는 거. 그게 바로 조직 변경이에요.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바로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변경하는 게 바로 조직 변경이다라는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럼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바뀌는 게 조직 변경인 거고, 그리고 상호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게 바로 2018년도에 기출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절차를 보시면, 자, 여기 확인되고 있는 대로 특별 결의를 거쳐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공고 시행을 하고, 혹시라도 이제 이의 제출,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 이의 제출을 허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등기까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조직 변경에서는 요 부분, 저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이 부분만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 부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직 변경에서는 특별결의,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대신에 그냥 요거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조직 변경할 때는 그냥 보고예요. 보고 사정 변경 조직 변경일 때는 승인이 아니라 그냥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조직 변경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이하는 동일해요. 자, 그리고 공고. 공고는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 결의 요지와 배차 대조표를 공고를 하겠다. 이건 역시 조직 변경도 동일합니다. 이의 제출에 대해서는, 자, 이의 제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자, 이제 뒤에서도 다시 쭉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해 각각 공부를 하겠지만, 자, 이의 제출 절차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 자, 일단은 여기 자본 감소, 조직 감소. 조직 감소를 할때 이의 제출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는 조직 변경을 할 때. 그렇죠? 조직 변경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계약의 이전을 할 때. 계약의 이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합병, 합병 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의 제출 절차를 필요로 한다. 자, 그리고 뭐 등기, 그리고 효력 발생 또는 개별 최고 대상 등은 각각 이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상호 회사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상호 회사 같은 경우는 자, 아무래도 이게 바로 상호 회사라는 것이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보험업법의 설립에 대한 허가, 그리고 영업에 대한 허가 그 규정을 모두 보험업법에 두고 있는 회사가 바로 상호회사예요. 한마디로 보험업법을 근거로 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회사보다는 상호회사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상호회사는 방금 언급한 것처럼 보험업법상에 존재하는 특유한, 좀 특수한 형태의 그런 회사 형태입니다. 보험업법에 의해서 이제 설립을 하고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험계약자가 바로 사원에 해당이 돼요. 보험계약자가 바로 사원, 즉 경영주체가 사원이다라는 보험계약자가 경영주체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죠. 결국에는 비영리사단법인인 보험회사가 바로 이제 상호회사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립을 보시면 정관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은 아까 앞서서도 한번 다시 짚어드렸으니까 쭉 보고 넘어가시고요. 정관은 이제 발기인이 정관 작성을 하고 거기에 기명날인을 받아서 이제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정관은 어떠한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해당되는 기재 사항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명칭 중에는 주식회사랑 마찬가지로 이제 상호회사라는 그런 글자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호회사라는 글자를 포함해서 여기에 또 주로 영업하는 보험 종목, 그렇죠? 주로 영업하는 보험의 종목. 최근 들어서의 추세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뭐 어떤 생명보험 주식회사, 무슨 손해보험 주식회사. 그게 만약에 상호회사라면은 어떤 손해보험 뭐 상호회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기금의 납입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는 납입할 수 없다. 반드시 금전으로만, 그렇죠? 금전으로만 납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대신에 여기서 주식회사랑 비교되는 부분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어요. 상호회사는 금전만으로 자산을 납입해야 되지만 주식회사는 금전 이외 자산으로도 출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원의 수나 그다음에 입사 청약서 등등은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창립총회의 소집과 결의에서 자, 결의는 사원 과반수출성 및 의결권의 자, 4분의 3 이상 찬성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사원 과반수출석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사원은 사원 한 명이 하나의 의견권, 1의결권. 한마디로 1인당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즉, 그 두수주의 원칙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제 이것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설립 등기. 등기 같은 경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이제 2주 이내 하게끔 되어 있죠. 이 등기는 이사 그리고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사 및 감사 공동으로 신청을 하고 창설적인 등기를 얘기를 해요. 창설적인 등기로서 이제 상호회사는 바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그 성립이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창설적 등기,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회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성립이 된다라는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2016, 17, 19년도에 출제가 비교적 중요한 내용으로 됐던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사원의 권리와 의무. 첫 번째로 이제 간접 책임과 유한 책임.
간접 책임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직접 책임이 아닌 간접 책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유한 책임은 말 그대로 무한이 아닌 한도. 그 한도는 대신에 보험료를 한도로 해서 채무에 관한 책임을 사원이 지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험료의 납입에 관해서 상계로서 회사의 대항이 불가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정관으로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제 보험 계약자가 즉 사원인데, 보험 계약자인 사원이 바로 이제 회사가 혹시라도 이제 부실 경영을 하게 되었을 때 경영 부실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식은 바로 이제 그 적립보험료의 소멸. 계약자인 사원이 보험료를 적립을 하게 되는 거죠. 적립보험료의 그런 소멸, 그리고 지급받는 보험금액을 삭감 함으로써 이제 사원이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기관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회사의 기관, 역시나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상호회사에서 직접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총회, 회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상호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령과 정관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또 의사를 결정하는 굉장히 상호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기관이 바로 사원총회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의 방법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특별 결의, 그 자본 감소랑 그리고 조직 변경 시에 필요한 결의는 특별 결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 각각의 결의 방법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물론 특별 결의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 결의 방법에는 첫 번째로 이제 보통 결의가 있어요. 보통 결의. 자, 보통 결의라는 것은 자, 출석 사원. 그렇죠? 출석 사원의 의결권. 그렇죠? 출석 사원의 의결권. 의결권의 과반수. 여기에 그리고 총수의 4분의 1. 총수의 4분의 1 이상. 이게 바로 이제 보통 결의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 결의. 특별 결의는 저희 아까 보험업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결의 방법이에요. 특별 결의. 자, 총사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사원의, 자, 4분의 3 이상 찬성. 이게 바로 바로 특별 결의의 방법이죠.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지금 방금 언급하고 있는 상립총회. 상립총회 결의 방법은 바로 특별결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결의가 있어요. 흔하지는 않습니다. 특수결의, 특별결의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수결의 같은 경우는 바로 전 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결의예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을 특수결의로서 결정을 하겠죠. 전 사원의 동의. 전 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바로 이제 특수결의에 해당이 된다. 특수결의의 경우는 이때는 발기인에 대한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손배책을 면제한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결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계산으로 넘어갈 건데요. 회사의 계산에서 내용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손실보전준비금이라든지 기금 이자 지급 등의 제한, 그리고 기금 상각 적립금, 또한 잉여금 분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좀 강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집중해서 보시라는 의미로 해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서 제1순위는 바로 이제 순위를 굳이 이러한 여러 가지 손실보전 준비금 또 기금이자 지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각각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순위를 한번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첫 번째 제일 순위가 바로 이제 손실보전. 그렇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손실보전이에요. 손실을 보전을 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바로 기금이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설립비용 그리고 사업비 전액을 상각하게 되고요. 비용과 그리고 사업비 액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금을 상각하거나 또는 잉여금을 분배를 하게 된다. 자, 이러한 순서를 기억을 하시면 이거는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정관의 변경 및 사원의 퇴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은 없고 정관의 변경을 할 때는 자 사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출석 사원 의결권의 과반수와 그리고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이건 아까 어떤 결의였어요? 보통 결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관의 변경 시에는 이제 사원 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정관의 변경을 할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사원의 퇴사 역시도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그 환급기한, 환급기한이 여기 숫자가 나오니까 퇴사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날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그러한 시효는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된다라는 그 정도만 한번 조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부분도 해산의 결의 회산의 결의 같은 경우는 사원총회 역시나 특별결의, 특별결의를 요하고 있죠.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자 인가예요. 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뭐 이런 것 등은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회산결의 이후에 이의 제출을 거치고 회산의 그런 과정, 그렇죠? 회산의 방법, 그 순서 이것도 한번 아까 뭐 자본감소라든지 그리고 또 조직변경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산 결의 후에 이의제출 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하고 최종적인 등기 신청 후에 이제 해산이 성립이 된다라는 그 부분. 그리고 청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요 부분 자산 처분의 순위가 간혹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산을 할때 자산 처분의 순위가 첫 번째, 요건 반드시 순서대로 그럼 외워야 되겠죠? 일반 채무를 변제하고, 그리고 사원의 보험 금액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을 지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금을 상각하는 순서대로, 바로 이 순서대로 요거는 암기를, 왜냐면 순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요거를 암기를 하시고요. 과거 이제 기출 문제로서 36회 때 한번 출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의 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는 이제 본점 사유의 허가 취소 절차와 이제 사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절차는 사유 발생 역시 7일 이내. 저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건 통보예요. 뭐 인가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승인도 아닙니다. 그냥 통보함으로써 취소를 할수 있고요. 그 통보를 한 이후에 금융위원회의 청문을 거쳐서 허가 취소를 진행을 할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점 사유의 허가 취소인 거고요.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할 때는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국내 지점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이 되면 공인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영업 정지 또는 그 밖의 조치, 청문을 거쳐서 보험업 허가 취소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가능의 개념, 선택적 개념입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셔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의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내 자산 보유 의무. 국내 자산 보유 의무에 대해서도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책임준비금과 그리고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서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무예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을 좀 체크해드렸죠. 본점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오답으로 본점 소재지의 국가에서 보유 헷갈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보유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바로 국내 자산 보유 의무인 것이지 본점 소재지의 국가에서 보유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국내에 적립된 바로 재보험 자산. 자, 국내에 적립된 재보험 자산을 의미를 해요. 국외에 적립된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한번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표자 같은 경우는 자, 그 외국 보험회사, 자, 국내 지점의 대표자가 퇴임한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이름, 그리고 주소에 관해서 등기를 하여야 하고,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이다라는 거죠. 퇴임한 대표자는 등기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게 바로 국내 대표자의 의무, 권리와 의무이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보험사 같은 경우는 대표가 퇴사를 하면은 반드시 이제 신임 대표가 그 상업 등기에 등재가 돼요. 그렇지만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같은 경우는 상업 등기에 등재된 그런 임원이라든지 혹은 대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해임 후에 어떠한 새로운 지점장을 발령내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금융감독위원회 입장에서는 감독 규제의 그런 대상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외국 보험에서 국내 지점에서 악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임을 하더라도 반드시 대표자 자격을 인정을 하는 취지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 보험회사 국내 지점의 대표자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장 같은 경우 본국의 그러한 상업 등기에 등재된 임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이나 혹시 뭐 부장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업법상의 어떠한 임원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원으로서 어떠한 의무라든지 또는 그 지위를 갖도록 하는 취지로 바로 이 두 번째 이항을 언급을 보험업법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물처리자 같은 경우에도 한번 내용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권한이나 보수에 있어서 잔물처리자의 권한은 바로 잔물처리 범위 내에서 국내 지점의 대표들랑 동일한 지위에 있고요. 그리고 보수. 자, 보수에 대해서는 외국 보험회사 국내 지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이 정도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 보험회사 국내 지점에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한번 내용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가 바로 모집인데요. 이 모집 파트가 사실은 보험업법 문제 중에서 10문제 이상 총 40문제인데 그 중에서 10문제 이상이 바로 이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양도 광범위하고 중요한 내용이 가장 많은 파트이기도 합니다. 모집에서 나오는 문제만큼은 반드시 실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좀 공부를 해두시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4편, 모집편 볼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모집 종사자에 대한 내용이죠. 모집 종사자도 2015년, 17년, 19년 경년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보면은, 자, 보험 설계사, 그리고 보험 대리점, 또 보험 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인데, 이 임원 중에서도 대표이사, 여기 제외사항은 항상 조금 더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제외된다.
임원 중에서 또 이러한 자들은 제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험 대리점도 한번 사실 가장 모집할 수 있는 모집 종사자 중에서 대리점이 좀 축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 대리점 같은 경우는 자 보험업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험 대리점은 체약 대리점이에요. 체약 대리점.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보험업법에서는 체약 대리상을 의미를 합니다. 요거랑 비교되는 개념이 이제 중개 대리상이겠죠? 보험업법에서는 체약 대리상을 대리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체약 대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험자의 대리인, 한마디로 보험회사의 대리인의 권한이 있는 그런 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의 수령권이라든지 한마디로 보험의 가장 중요한 권한들, 3대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그런 대리점이 바로 체약 대리상이다라는 거죠. 고지 의무 수령 권한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도 한번 다시 각각의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비교를 한번 할 건데요. 대리점은 체약 대리상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 수령권이 있지만 설계사라든지 중개사항은 보험자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 수령권이나 뭐 그런 부분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판례를 통해서 과거에 나왔지만 어쨌든 좀 비교해서 모집할 수 있는 자의 각각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한번 다시 뒤에서 언급을 할 거고요. 모집할 수 있는 자의 그런 원칙과 그리고 예외사항. 원칙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또는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금지사항의 원칙이고요. 대신에 이제 그 예외사항에서 자, 소속 뭐 신용카드 업자라든지 이런 조합 중에서도 농협, 생명 또는 손해보험, 보험상품 모집으로 이제 한정, 조합 중에서도 농협 쪽만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신용카드 업자나 농협 조합 같은 경우는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또는 계약 체결, 상담 소개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게끔 신용카드 업자나 농협 이런 조합 쪽은 해당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계사랑 그리고 대리점 중개사를 비교를 해놓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먼저 설계사 같은 경우는 소속이 바로 보험회사죠. 설계사는 보험회사 소속입니다. 대리점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자 바로 보험자, 보험회사의 대리인이에요. 보험 체약 대리상이라고 설명드렸죠. 대리점은 바로 보험자의 대리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로 보험 계약자 측의 대리인이 바로 보험 중개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보시면 설계사 같은 경우는 자 보험회사 소속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는 소속 보험 설계사가 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금융위원회 등록입니다. 그리고 대리점 같은 경우도 개인과 법인을 구분을 해서 역시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사 역시 개인과 법인을 구분을 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있어요. 자, 다만 설계사, 그리고 대리점, 중개사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동시 등록은 불가하다. 요거 하나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2018년도에 한번 기출됐던 부분이에요. 동시 등록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과거에 기출문제 어떻게 언급이 됐었냐면 보험 대리점은 보험 중개사로 등록해서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이 틀린 것인지 지문 중에 오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동시 등록은 안 된다는 거 잘 이해해 두시고요. 뭐 등록 수수료도 사실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흔치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등록을 할 때 수수료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 한번 이것도 가볍게 살펴보고 가시면 되겠고요. 결격 사유. 자, 요거는 사실은 좌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사의 결격 사유에서 대리점과 중개인의 결격 사유를 뭐
조금씩 비교해서 거의 동일한데 여기에도 하나씩 추가되는 그런 개념 정도이거든요. 때문에 설계사의 결격사유로 완벽하게 좀 암기를 해놓으시면 대리점과 중개사에 대한 거는 좀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부분만 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를 보시면 첫 번째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면 이건 어차피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서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자, 미성년자. 과연 미성년자에 대해서 이것도 2018년도쯤에 한번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던 부분인데요. 미성년자도 보험모집 종사자로 등록이 가능하느냐? 등록이 가능하죠. 미성년자도 등록이 가능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죠. 자, 바로 법정 대리인. 이 법정 대리인한테 이러한 설계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해요. 법정 대리인에게 결격 사유가 없어야만 미성년자를 보험 모집 종사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이해해 두시고, 그리고 만약에 또 법인. 법인은 보험 모집 종사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느냐? 가능하죠. 법인도 보험 모집 종사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는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 대리인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죠. 법인일 때는 바로 임원. 임원이 그런 모집 종사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만 이제 법인을 보험 모집 종사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정도만 추가로 이제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보험 설계사의 결격 사유에 자, 대리점일 때의 추가 결격 사유, 그리고 보험 중개사의 추가 결격 사유가 각각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추가로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 결격 사유에 있어서, 자, 만약에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없는 자는 보험 대리점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옳은 답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헷갈리게도 한번 2018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본적인 결격 사유가 동일한 부분들이 있었죠.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없는 자는 대리점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격 사유를 본다면 보험 설계사가 가장 중심에 있고, 그렇죠? 여기 그 설계사의 결격 사유. 요 안에 이제 이렇게 대리점. 그리고 또 이렇게 중개사. 한마디로 기본적인 공통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대리점의 결격 사유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중개사의 결격 사유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내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등록 요건이라든지 등록처 등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문제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등록처 요거에 대해서도 가끔 헷갈릴 수 있는데 등록을 이제 금융위원회 하게끔 자 금융위원회 등록을 하게끔 설계사와 중개사 또는 대리점 모두 금융위원회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보면 등록처가 보험협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면 설계사랑 대리점은 보험협회로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개사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금융위원회에서 각각의 이런 등록에 대한 권한을 각각의 협회, 그렇죠? 중개사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등록처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록을 금융위원회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등록처는 설계사와 대리점은 각각의 보험협회. 생명보험 설계사의 경우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 설계사인 경우는 손해보험협회. 그렇게 꼭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또는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 설계사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보험 설계사의 첫 번째 영업 범위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자, 아까 보험 종목의 구분에 따라서 이제 설계사 영업 범위도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의 모집의 제한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이제 일사 전속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보험 설계사는 한 보험회사에 속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 설계사에게 모집 위탁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A라는 보험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B라는 보험사의 상품을 모집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일사전속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A 생명보험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설계사가 뭐 B 손해보험회사에 손해보험 상품을 교차 모집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단에 나오는 그런 교차 모집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허용 해당되는 부분부터 보시면, 자, 생명보험 또는 재산보험 전업 소속보험 설계사는 한 개 손해보험사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A라는 생명보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B라는 뭐 손해보험회사 하나를 교차 모집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뭐 A라는 손해보험사에 전속되어 있는 설계사가 B라는 생명보험사를 추가해서 판매할 수 있다. 또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소속 보험 설계사는 한 개의 재산보험사를 추가해서 가능하다. 이게 바로 기본 원칙, 교차 모집에 허용되는 범위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금지 행위. 금지 행위랑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에 대한, 자, 보험회사가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를 여기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교차 모집 설계사 당사자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대략적으로 아마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분입니다. 교차모집 설계사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2018년도에도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여기에 굉장히 황당하고도 쉽게 판단하지 못하게끔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자, 단순한 거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설계사보다 우대를 요구하는 행위. 그렇다면 반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오답이 출제가 됩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약에 다른 설계사보다 우대를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금지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를 요구했을 때 그것이 바로 금지행위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보험업법은 그래서 이제 그 조문, 반드시 법 조문을 한번 쭉 보시라는 의미가, 그 법조문 그대로가 시험에 출제가 돼요. 굉장히 단순한 이런 조문이나 뭐 문구 또는 단어 이런 것 등을 약간씩 변화해서 오답으로 기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라고 출제가 됐던 적이 있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교차 모집 설계사 유치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다른 교차 모집 설계사 유치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또 그 여기 모집 위탁 보험회사 중 어느 한쪽 보험회사만을 위한 모집 행위 등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 수당 외에 추가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이것도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회사가 정한 수수료. 당연히 회사가 정한 수수료라든지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거는 교차 모집 설계사의 당연히 정당한 요구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금지 행위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수료나 수당 이외에, 그렇죠? 이외에 추가적으로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회사가 정한 건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추가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게 금지되는 행위다라는 그런 굉장히 사소한 부분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 여기 이제 숫자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표시를 해두었지만
요것만, 요게 그냥 과로 채우기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죠. 하지만 숫자만 알면 충분히 과로 채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공정 행위 금지, 그리고 금지사항에 있어서는 유탁계약서상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 여기서 보면 다 굉장히 이런 부분. 해지요건 사유는 위탁계약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 해지하는 것이 바로 금지되는 행위다라는 거죠. 이 외에 이것 때문에 바로 이게 금지사항이 되는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단에서도 언급했지만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을 사유로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마 문구만 자세히 읽어보셔도 충분히 납득이 가실 만한 부분일 거고요. 고객 응대 직원 보호 조치 의무, 등록 취소 등에 대해서도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거는 등록 취소에 있어서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저 취소하여야만 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 대신에 이 하단에 있는 사유는 취소를 하든 또는 업무 정지 명령을 하든 이 중에서 자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정지 명령이라든지 등록 취소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와 정지명령이나 등록취소 중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을 구분해서 등록취소 사유를 암기를 하셔야 된다. 여기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 중에서는 자, 대리점과 그리고 보험중개사 의 경우 설계사는 상관이 없지만 대리점과 중개사의 경우는 반드시 이런 보험 중개사의 경우 예탁 영업보증금 등을 예탁하여야만 영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여기도 역시 대리점 중개사 모두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이제 범위를 정해주고 있어요. 차이가 나 숫자는 같아 보이지만 자 개인 법인은 1억 원, 3억 원 확정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보험 중개사 같은 경우는 여기 단서 조항으로 1억 원 반드시 이상, 자,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자 무조건 3억 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그냥 아예 결정적으로 1억 원, 3억 원으로 정해준 거고요. 이상 중에서 대신에 총리령으로 영업 규모를 고려해서 총리령으로 대신에 최대한의 한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도가 바로 이제 그 100억이에요. 100억 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 중개사 같은 경우는 100억 한도에서 개인의 경우 1억 이상, 법인의 경우는 3억 원 이상의 그러한 영업 보증금을 예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다만 그냥 금융기관 보험 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예탁 의무가 면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구분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증액 명령 하단의 방법들은 역시나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법인 보험 대리점과 그리고 법인 보험 중개사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